79번. 79번은 일단 수열부터 패턴을 파악을 해야겠죠. 얘는 수열이 어떻게 되니? 루트 1 곱하기 2 마이너스 1분의 1이다. 변수는 얘네. 첫 항인데 1이니까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? n 곱하기 n 플러스 1 루트 마이너스 n 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다. 다른 거에서도 만나보자. 세 번째 3, 4, 3이니까 3, 4, 3. 예, 맞는 것 같아. 그래서 얘는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분의 1이다. 당연히 분모의 유리화를 해서 얘는 n의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의 제곱 이렇게 바꾸고요. 뭐 했는지 알죠? 얘 곱하기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n을 곱했어. 여기서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n 이렇게 곱한 거예요. 분자에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이 있다. 이렇게 계산하면 n 이렇게 지어지니까 n분의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이다. 그러면 얘의 극한 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게 an이야. 이게 an. 그러면 이제 리미트를 씌운다. 리미트를 이렇게 씌우면요. n이 무한대로 가고요. 얘는 n분의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이다.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분모 분자에 n분의 1을 곱하겠어요. 그래서 얘는 식이 n분의 1을 곱하니까 1분의 루트 1 마이너스 1 플러스 n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. 자, 그래서 n분의 n이 무한대로 가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게 0이지 결국 얘는 2라는 값이 나오네요. 3번.